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체험. 갚을 길 없는 은혜 70번째로 마지막 시간.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얼마 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 하늘나라로 이사가기 전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유엔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 16개국에서 군대를 보내줘 함께 싸워준 사실을 떠올린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6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가 거국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진 빚을 제대로 갚았다는 증거가 없는 현실이 너무 아쉽기만 했다. 만일 내게 능력과 시간이 허락한다면 전쟁에 참전했던 16개국을 중심으로 16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전쟁기념대학이나 유엔대학을 만들고 싶다. 16개국에서 각 대학별 학장을 선임하고 교수진들도 그 나라 사람들로 하면은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기회도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 나라에도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고 싶다. 그렇게 되면 국가 간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인내와 용기와 믿음을 발휘할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정리해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한다. 그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한 푼도 남김없이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쓰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2014년도에 자랑스러운 원로 목회자 대상에 내가 선정됐다는 소식과 미국 LWFC에서 올림픽 제플린 2014 대상을 받게 됐다.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며 따라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일들로 귀하게 높여주시니 더욱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더더욱 여생을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채워야겠다는 생각과 부족한 나를 인도하며 사용하신 이 책의 내용을 통해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여러 사람과 함께 충분히 만끽하고 싶다. 주님,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실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눈의 70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고은정이었습니다.